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LPD 페달스에서 제작되는 타이달 코러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달 코러스는 클래식 코러스 및 코러스 앙상블 사운드와 로터리, 비브라토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매우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보이스와 직관적인 레이아웃을 갖추고 있어 연주자가 원하는 모든 사운드를 매우 간편하고 완벽하게 만들어낸다. 실제로 이 LPD 페달스의 상품 설명이 친절하진 않아요. 들어가 보면 몇 줄 안 나와 있습니다. 그죠. 뭐 사운드로 증명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수식어를 달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들어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LPD 페달스에 앰프 사운드를 담고 있는 앰프 이너 박스 페달대에서 큰 감동을 받았고 마샬의 사운드에서 영역을 이제 팬더까지 넓혔고 드디어 이제 위상기 페달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페달이 성공적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다음에는 뭐 공간계 위상기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관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톤, 이펙트 톤을 조절합니다. 레벨, 이펙트의 레벨을 조절합니다. 데스, 위상 변화의 깊이를 조절합니다. 스피드, 위상 변화의 스피드를 조절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코러스 이 노브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이 톤 노브가 또 달려 있어서 연주자가 원하는 사운드를 캐치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다 12시고 한번 쳐보고요. 뎁스랑 스피드는 제가 조절을 해볼게요. 네. 떨리고 있죠. 잠깐만요. 클린 사운드 한 번만 다시 들어볼게요. 네. 다시.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뭔가 느낌 자체가 이 기타 드라이 사운드의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옆에서 채워주는 이 코러스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따뜻한 네. 느낌을 가지고 있네요. 이 상태에서 뎁스는 좀 줄이고요. 스피드도 좀 줄여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뎁스를 한번 많이 줘볼게요. 네. 차분하고 맞습니다. 부드럽게 걸리는데 지금 뎁스가 이 정도. 네. 지금 네. 제가 해보고 싶은 게 톤도 좀 올리고 네. 여기서 스피드도 좀 더 줘보고요. 네. 뎁스는 좀 이 정도 줄게. 네. 리버브 붙여볼게요. 마샬이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궁합이 톤너브를 좀 많이 만져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다 만약에 낮추면 드라이 소스에도 영향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 위상 변화에만 영향이 있는지. 네. 오. 위상 확 올라오네. 레벨을 확 줘볼까요? 감성이 엄청 특이하네요. 사운드가 굉장히 좋은데 좋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톤너브를 장착을 함으로써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활용도를 높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페달이에요. 그리고 이 일반적인 레벨 위상계 레벨 노브들과 달리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드라이 소스에는 영향을 안 주면서 이 위상 변화가 점점 이렇게 크게 들리는 듯한 네, 느낌이 코가 여기 있고 네네네. 여기 위에 계속 그 빵가루를 맞아요. 네. 빵가루를 붙이는 거죠. 네, 그런 느낌이 드는 페달이어서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굉장히 새로운 느낌의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이런 코러스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재밌는 게 이 코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타이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막 이렇게 너무 확 변하는 사운드라기보다는 코어를 자꾸 지키면서 네.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 해볼게. 여기서 드라이브를 이제 묻혀버리면 네. 지금 들려드렸던 것처럼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재밌는 게 보통 이런 그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공학도 아니니까 뭐 무슨 형태로 어떻게 회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렇게 드라이 소스가 잘 살아있게 하고 붙이는 경우는 대부분 다 약간 모던한 성향을 지니는 게 많은 느낌인데 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레트로하고도 좀 빈티지한 느낌이 좀 더 강해요. 그 가지고 있는 색깔이. 그러면서 드라이 시공도 또 잘 지켜주고 그리고 저는 이게 그 뭐라 해야 될까 막 잔잔하게 걸고 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걸 만약에 어떻게 활용할 것 같냐면 방금처럼 그냥 아예 걸고 계속 치는 거 있잖아요. 네. 요즘 되게 힙한 되게 그런 사운드적인 그 레트로적인 그런 막 아르페지오도 아예 그냥 코드 계속 이렇게 치면서 가는 시티팝적인 요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재밌어요. 그래서 오히려 의외로 저는 되게 딱
저는 치면 뭔가 약간 탁 그 샤하고 막 그런 제가 들었을 때 막 되게 깔끔한 막 그런 랩, 그 코러스 사운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되게 야들야들하고 부드럽고 오히려 감성적인 코러스가 나와서 좀 놀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저희를 많이 놀래킨 코러스 페달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먼저 LPD 페달스의 타이달 코러스에 대한 한주평 주신다면? 네.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시대와 함께 가는 레트로함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 페달 회사에서 어떤 연도 아니면 어떤 그 시대의 페달이 뭔가 나왔을 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가장 지금 유행하는 것들에 따라가기 마련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 무슨 의도로 만들었는지 뭐 누가 이걸 제작 기획을 의도로 하고 했는지는 모르죠. 뭐 여기 LPD의 뭐 직원이 뭐 100명인지 30명인지 뭐 10명인지 5명인지 저도 뭐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확실히 지금 시대에 많이 요하는 그리고 그 사운드를 쉽게 얻어낼 수 있게 좀 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좋아하지 않을까. 그 보이 파블로라는 되게 유명한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곡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그 인트로 때 따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 한 뭐 노래가 있어요. 그 무슨 호숫가 같은 데서 친구들이랑 이걸 뭐 캠코더로 찍었는데 핸드폰을 역광인데 막 눈부셔서 막 이러면서 막 그 연주하는 뮤직비디오가 있거든요. 정말 누가 봐도 대학 동아리가 찍은 것 같은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그런 음악에 묻혔을 때 쓰면은 딱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확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요즘 감성에 대한 것도 많이 반영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집 냉면이 왜 맛있지? 이라는 한주평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이 드라이브로 정평이 나 있는 브랜드고요. 코러스 페달은 저희가 처음 만나보는데 다른 브랜드랑 좀 달라서 신선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전통적인 코러스 사운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느끼는 뉘앙스 자체는 일반적인 코러스랑은 분명히 결은 분명 달리했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고요. 중국집 냉면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진짜로 전통적인 메인 메뉴가 있는 음식점에서 뭐 다른 메뉴를 시켰는데 굉장히 맛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0, 9.5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이 LPD 페달스 이 한계 없이 계속해서 자신의 브랜드 이 근육을 키워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본 시간이고요. 드라이브 잘 만드는 회사는 다른 이펙터도 잘 만드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